그래서 증상 중에 망상과 관청인데요. 이 중에 이제 이 망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에 한 몇몇 분 망상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강의. 그때 했던 그 강의 내용 그대로인데 짧게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늘 많이 하던 이야기죠. 우리가 당사자들이 발병을 할 때 사회생활이 편안했으면 발병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발병을 하는 것인데 사회생활이 힘드니까 가정으로 도망을 오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힘드니까 자기 방에 틀어박히게 되는 것이고 자기 방에 있어도 힘드니까 가상의 세계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상상의 세계로 결국 이제 이 컴퓨터나 인터넷 세계로 도망을 가도 여기에서도 편안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만의 상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상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망상 속으로 빠진다 또는 환청을 듣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발병의 의미는 뭐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발병을 하는 것입니다는 이야기요. 그럼 세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가상의 세계나 상상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망상이나 환청 또는 인터넷 이런 세상에서 빠져 살고 있는데 얘들을 바로 사회로 나가라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약만 먹이고 다른 뭐 교육을 해주는 것도 없고 상담을 해주는 것도 없고 가족분들이 이렇게 도와드려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그냥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데려오세요 해서 병원에 가보면 약만 주고 그러고는 약만 꾸준히 먹으면은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가상의 세계나 상상의 세계 속에 있는 애들이 약만 먹고서 다시 그냥 사회생활로 나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역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 순서로 간다면 사회에서 힘드니까 집에 와서 집에서 힘드니까 방으로 오고 여기에서 가상의 세계로 가고 여기에서 상상의 세계로 간다면 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망상하고 있던 애들이 망상환청하고 있던 애들이 이제 컴퓨터 매일처럼 유튜브를 본다, 뭐를 본다, 컴퓨터 세상 속에 빠지면 좋아진 거예요. 상상의 세계 속에 있다가 가상의 세계로 나오면 그나마 좋아진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맨날 뭐 망상을 하고 환청을 하고 있던 애가 자기 방에서라도 편안하게 지낸다 하면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애가 가족들을 피하고 하던 애가 이제 자꾸 거실로 나오고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테레비도 같이 보고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기 방에서라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집에서 거실에서라도 가족분들하고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역할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전 단계가 가족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가족들하고 서로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이좋게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텔레비도 보고 이런 게 그 밑단계입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 쓰인 걸 읽어볼게요. 망상과 환청을 약물치료만으로 없애려는 시도의 문제점에서 첫 번째 약물만으로 망상과 환청이 없어지지 않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환청의 경우에는 약만 먹으면 환청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제가 볼 때는 한 70에서 80%는 약만 먹으면 떨어져요. 환청은. 그런데 20에서 30% 정도는 약을 아무리 세게 높여도 환청이 안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망상의 경우에는 약만 먹고는 제가 볼 때 망상 안 떨어져요. 약을 먹으면 제가 아느냐, 약을 먹으면 망상이 좀 줄어드는 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약을 오래 먹어야 망상은 그나마 조금 가라앉아요. 한 4개월에서 6개월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효과냐 하면 자기가 속으로는 망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말만 입만 안 꺼내요. 입으로 가족들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밖에 딴 사람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심지어는 의사나 상담자한테도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 말이 틀렸다라고 할 거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생각하고 말을 안 하는 정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가족, 어찌됐건 뭐 가족분들이나의 입장에서는 일단 말을 안 하면 전에보다 편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망상이 있을 때 가족분들이 힘든 이유가 단지 망상을 이야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그 망상을 근거로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가족들이 행동에 자꾸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힘든 건데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을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걸로 망상 때문에 가족들한테 화를 낸다든지 또는 가족들한테 간섭한다든지 안 하게 되니까 가족분들로서는 그나마 편안해지는 거죠. 하지만 망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망상의 밑바닥에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피해의식, 관계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 피해의식이나 관계사고를 가지게 되느냐? 사실은 다 뒤에 이야기하기 좀 불편한 감정, 욕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망상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망상을 약으로만 치료하려고 할 때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 70에서 80%의 환자는 망상은 약으로만 안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가 약물만으로 망상과 환청이 없어지지 않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야기 두 번째가 꿈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하는데요. 망상과 환청을. 자, 우리가 만약에 망상 속에 계속 빠져 지낸다. 계속 낮 시간에도 환청을 듣는다. 하는 걸 꿈으로 비유하자면 꿈에서 계속 매일처럼 악몽을 꾼다.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꿈 매일처럼 악몽을 꾼다. 악몽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호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수면제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악몽을 꾸지 않게 약을 복용해서 악몽만 꾸지 않게 해준다고 이게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처럼 악몽을 꾸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좋고 이러면 악몽을 꿀 이유가 없죠. 뭔가 삶에서 안 풀리고 걱정이 되고 힘든 게 있으니까 매일처럼 악몽을 꾸어대는 건데 그걸 악몽을 꾼다고 호소한다고 해서 약을 먹여서 악몽을 안 꾸게 하면 문제 해결을 한 거냐. 그 사람의 삶에 전반적으로 괴롭고 힘든 부분을 전혀 터치를 안 해주면 이게 문제 해결을 한 거냐. 이제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인데요. 망상과 환청은 단순히 고장난 뇌의 잡음일 뿐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나 또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상과 환청은 뇌에 지금 신경전달 물질 체계가 잘못돼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게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까지는 저도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래서 뇌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많이 작용을 해서 망상을 하게 되고 환청을 듣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왜 하필 그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망상과 환청이 중구난방으로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이 막 아무 뭐 관련 없는 예를 들어 북한이 쳐들어온다 했다가 뭐가 어떻다 했다가 뭐는 어떻다 했다가 뭐는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본인이 매일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온다 하는 애들은 매일처럼 북한이 쳐들어온다. 어떻게 이거 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민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누가 CCTV로 나를 감시한다. 우리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는 애는 허구한 날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딴 데로 이사를 가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허구한 날 그 주장을 하는 것이고 어떤 연예인인가가 뇌를 좋아서 나하고 결혼하자고 했다 하면 매일처럼 그 연예인 만날 길을 기다리고 그 애는 매일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망상에도 주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스토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환청도 보세요.
계속 자기를 지적하고 나무라는 환청을 듣는 환자들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자기 행동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그런 환청을 듣는 그런 환자들도 있고 또는 어떤 환청이 성적인 그런 내용으로 계속 환청이 들리는 그런 환자들도 있고 환청에도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왜 하필 그런 환청을 듣느냐? 왜 하필 그런 내용의 망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잡음일 것 같으면 아무 소리나 막 들려야 되잖아요. 또 단순한 망상도 단순히 의미가 없는 것일 것 같으면 아무거나 막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꿈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꿈도 우리가 개꿈이 있고 개꿈이라고 하는 거는 별 의미 없이 그냥 꿨는데 그날만 꾸고 다음에 안 꿔지는 거죠. 그런데 꿈도 보면 우리가 의미 있는 꿈이 있잖아요. 어떤 꿈이 의미가 있느냐? 계속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다. 며칠 전에 꿨던 꿈을 오늘 또 꾸고 그걸 또 며칠 지나면 또 꾸고 또 꾸고 또 꾸고 이 꿈이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반복적인 꿈을 많이 꿔본 경험이 있지만 반복적인 꿈이 꾸어지면 2, 3년을 계속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2, 3년을 그 꿈을 꿔요. 그래서 반복적인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럼 반복적인 꿈을 꿀 때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에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해결하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한다 했지만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 30대 중반 무렵에 계속 반복적으로 꿨던 꿈이 엘리베이터 꿈을 반복적으로 꿨는데 엘리베이터만 타면 이 엘리베이터가 막 갑자기 막 빠르게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짝 엎드리고 뭐 등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꿈이 수시로 이 엘리베이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인가는 이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지붕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십 메터밖에 나가서 떨어졌는데 박살이 났죠, 엘리베이터. 근데 다행히 제가 몸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잖아요. 야, 이 도대체 엘리베이터 꿈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전에까지는 뭐지 해도 잘 생각이 안 나다가 그때 문득 딱 떠오른 게 뭐냐면 그럼 엘리베이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뭐지 생각했더니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지. 몇십 층 아무리 높더라도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속도는 빠른데 대신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계단은 속도는 느리지만 안전하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당시에 어떤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너무 급하게 막 일을 벌리고 너무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꿈을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꾸는 이유는 지금 이 일을 너무 빨리 벌리고 있다. 너무 빨리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를 늦춰라라고 하는 경고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일을 늦추면 되지. 일을 늦춰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전에까지 계획했던 거를 완전히 계획을 축소시키고 속도도 이제 훨씬 천천히 진행하는 걸로 하고 딱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했더니 그 꿈이 없어졌어요. 그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 꿈을 안 꾸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래서 반복적인 어떤 꿈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저는 반복적인 꿈들을 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계속 반복해서 꿨던 꿈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아까 엘리베이터에 이어지는 거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끊어지고 막히는 거예요. 저 위층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갑자기 없어져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면 계단이 너무 위태롭다거나 뭐 등등 이제 이런 계단 꿈을 반복해서 꾼 적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여튼 꾸는 꿈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적으로 꾸는 꿈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마다 다른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문장 완성 검사 같은 거 하면 그걸 해석하는 원리가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반복적으로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나왔다가 두 번째 단어가 나오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세 번째 나오면 그건 다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문장 완성 검사도 그렇고 상담할 때 원리도 그래요. 상담할 때도 어떤 단어가 어떤 주제가 한 번 나왔다가 지나갔는데 다음에 그 단어가 또 나와요. 또는 그 주제가 그 사건이 또 나와요. 그럴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세 번째 그 말이 나오면 그건 아 이건 이 사람한테 무척 중요한 거구나 다루어줘야 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망상이나 환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잡음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꿈으로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꿈에 비유를 했는데 꿈으로 비유하자면 앞에 악몽에 비유를 했지만 또 다르게 비유할 수 있는 게 낮에 꾸는 꿈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에 생시에 면정신에 깨어 있는데 지금 꿈을 꾸고 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꿈을 꾸면서 만약에 강의를 하고 있다면 헷갈리겠죠. 꿈 한편으로는 꿈을 꾸면서 한편으로는 강의를 하고 있다 하면은 꿈의 내용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섞이고 헷갈리겠죠. 그래서 낮에 꾸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환청 망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현실로 나왔다가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환청으로 쏙 들어가요. 망상으로 쏙 들어가고 마음이 편하냐 불편하느냐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기 걸쳐 있으면서 낮 시간에도 그러니까 낮 시간에도 지금 꿈을 꾸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 현실로 나와서 제대로 말을 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락가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낮에 꾸는 꿈입니다. 그리고 생생한 면정신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과 꿈이 구분되지 않고 종종 혼동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망상과 환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망상과 환청에는 반드시 심리적 풀이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 뇌의 잡음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반드시 뿌리가 있고 심리적으로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 소리로 들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생각으로 날 뿐이에요. 예를 들어 지나가는 일이 뭐가 되게 화가 난다, 괘씸하다 하면 화가 난다고 생각이 나는 거고 괘씸하다고 생각이 나는 거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이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불안한 감정이 느껴지고 하는 거지 이게 우리 소리로 들리진 않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어떤 목소리가 또는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목소리가 자 이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돼요. 우리가 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꿈에서 내가 삼촌이 나타났다 뭐 했다 등등 할 때 꿈에서 나타난 삼촌이 꼭 현실의 삼촌이 아닐 수 있죠. 현실의 삼촌은 되게 뭐 이런 상당히 사람이 좋고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 잘해주고 하는데 꿈에서 나타난 삼촌은 나한테 억수로 못됐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지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현실 꿈에서 어떤 인물이 나타났다 해서 그 인물이 현실의 그 인물과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누군가가 괴롭히거나 두려움에 떨게 만들 때 그러니까 요즘 내가 괴롭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라고 할 때 그 상징으로서 어떤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에 나를 왕따 시키고 괴롭히고 했던 애의 소리가 들린다 라고 했을 때 단지 그의 하나의 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가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고 묵살하고 함부로 괴롭히고 하는 거에 대표성을 지닌 애가 그 애니까 그 애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와 있었던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아 얘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애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것 때문에 얘가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해서 그 사건 하나 다루어서 그래
이제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단지 개 하나가 아니라 이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무시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의 목소리로 그게 들리는 것뿐이지 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 망상과 환청에는 심리적 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것이 있고 심리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고 마음속 심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상과 환청은 비록 괴롭고 성가시기는 하고 그리고 괴롭고 성가시긴 것이기는 한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과 망상은 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사실은 내 삶에서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당사자 본인들은 이게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환청 같은 경우에 밖에서 들리니까 내 안에서 생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본인 자신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차단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런 병이 있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뭐냐면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안 느끼는 것,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 기억을 차단시켜버려요. 옛날에 기억이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괴로운 기억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래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얘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느 날인가 느끼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이제부터 감정을 느끼지 않을 거야.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내한테 탁 느껴지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느낄 필요가 없어. 탁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바로 다른 활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게 그런 감정이 느껴지고 들 때마다 감정을 무시하는, 무시해버리는 이걸 어느 날부터인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운 기억, 힘들었던 기억, 혼났던 기억 이런 게 나서 불쾌한 기분이 탁 들 때 기억도 차단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생각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 애들이 보면은 힘들었던 시기의 기억들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어요. 그 시기가 어떻게 지냈었는지 중학교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뭔가가 이제 차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가 보니까 자신의 삶이 사실은 자신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지닌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순종적입니다. 착하다, 순종적이다, 수동적이다, 비주장적이다 이러다가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행복한 삶을 못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가 그렇게 하라 하니까, 부모가 원하니까 그런 삶들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발병 이전에 이미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행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특히 어떤 점에서 힘들었느냐? 다들 한결같이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인간관계에서 자기 욕구 충족이 안 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대인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조현병 당사자들은 집으로 도망을 오고 조울증 당사자들은 그걸 만회하려고 일을 벌리는 거예요. 무리하게. 내가 괜찮은 놈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한 일들을 벌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어떤 메시지를 지니고 있느냐면 지금의 네 삶이 잘못되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삶에서 이것이 누락되어 있다
라고 누락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지만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특히나 환청 같은 경우에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건지 알았더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나를 도와주는 소리였더라.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야기더라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그것이 지나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일단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얻던 지닌 어떤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요.